콜렛 볶은? 보여줘? 지금 봐봐. 오. 야. 야, 깔끔하네 그래도. 네, 이번에 PPT 다 정리했습니다. 어. 야, 정리는 잘하네. 아,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좀 늦었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조금이 아니라 엄청 늦었어. 뭘 뭐 하다 지금 온 거야? 아, 중요한 일 있어가지고 잠깐 거기 좀 갔다 왔어요. 아, 무슨 중요한 일 있었는데? 아, 저희 누나 결혼해가지고 상견례 좀 갔다 왔어요. 상견례? 아, 그런 걱정을 갔다 와? 아니, 그 사돈 어른이 격식 차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 왔어요. 네, 알았어. 알았어. 아, 예, 있습니다. 회의나 하자. 아니, 뻔뻔한 자식. 선배님. 응? 아씨, 근육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? 내 승질이 올라오고 있을 수 없는데. 응? 남자 하체. 오. 만져보세요, 가슴. 넌 몸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요즘 운동에 집착을 하는 거야? 그 AIA라고 보험 가입했거든요. 근데 거기에 그 바이탈리티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서 신체 나이 측정인데 제가 지금 45세 나와가지고 아, 충격 먹어서 지금 운동 좀 해야 돼요. 술을 끊어, 술을. 아, 선배님 한 60살 나올걸요? 회의나 하자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자, 어디까지 진행됐어요? 정리는 어느 정도 네. 끝났고 네. 자료를 왜 이렇게 띄고 있는 거야? 목표치 달성하면은 저한테 선물 주거든요. 뭐 커피 이런 거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 목표치 달성해야 돼요. 달성한 게 아니라 회의나 하자, 회의나. 네, 알겠습니다. 뭐 어디까지 됐어요? 다음 페이지부터. 버블팝 주니? 네? 버블팝 주냐고. 아, 12,500보. 12,500보가 아니면 아, 이거 다 앉아. 아, 이거 앉으라고. 해야 된단 말이야. 앉으라고. 비폭력. 알겠습니다. 앉아. 선배 이거 근데 이거 PPT 하려면은 좀 지금 너무 정신 사나워 좀. 아, 12,200. 12,200보 아니라 좀 치워 그거. 들어가면은. 야, 그 배경은 그렇게 한 글씨체랑 바꿔 줘. 너 지금 너무 이상해. 예? 너무 이상해. 뭐가요? 하지 마. 야, 너무 이상해. 아, 야, 커피 내가 사줄게. 커피 내가 사주면 돼. 공짜 커피. 안 사줘. 이거 제가 한 2kg로 사. 그럼 되잖아. 감사합니다. 그래. 예. 이거는 정부에서 준 돈이죠? 뭐? 재난지원금. 박원순 시장님이 사주시는 거죠, 이거는? 시끄럽고 빨리 하라고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선배님. 응. 근데 선배님 커피 사주셨잖아요. 어. 커피를 하나 또 받으면 제가 두 잔을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럼 제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. 그럼 내가 한 잔 더 사줄게. 두 잔 내가 사줄게. 그러니까 하자. 아. 선배님 근데 선배님 두 잔을 사주시고 제가 하나를 또 받으면 세 잔을 먹잖아. 맞는 말이에요. 한?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그러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. 맞는 말이에요. 돈을 제가 버는 건데 그럼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더 이걸 안 하면 내가 사줄게. 함은 안 사줄 거야. 외통수. 맞지? 어. 선배님 그러면은 이거 좀 다려주세요. 이걸 내가 왜 다려? 크린토피아 할인을 또 해주거든요? 그러면 알뜰한 거예요. 아, 됐어야 돼.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요? 맞는 말이에요. 나. 비폭력. 알았어. 비폭력. 나. 때리기 없기? 알았어. 회의하자. 너 어제 PPT 해오라는 건 해왔어? 아, 선배님 어제 일이 진짜 많아가지고 어제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. 해야 될 일이 있어도 약속한 건 해야 될 거 아니야. PPT를 내가 시켰고 네가 해야지. 어제 일이 많았으니까 못했다고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는 거잖아요. 조별과제 다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저한테만 그러세요. 지금 시간도 여유 있게 많이 남았는데. 알았어, 알았어. 급한 것도 아닌데 뭐 어제 일이 있었다니까 조금 나한테 뭐라고 하시네. 알았어. 뭐 어제 뭐 했는데? 어깨랑 등 운동. 개놈 새끼야. 소심한 것보단 낫잖아요. 개놈 새끼야. 긍정적인 성격은 아니요. 칭찬해줘. 어깨 등 안 하면 근손실이 온다고요. 맞는 말이에요. 아, 복근도 같이 해가지고 제가 복근할 시간에 그걸 했으면 되는데 몸도 안 좋아. 너 뭐 운동을 3년 내내 하면서 몸 좋아진 걸 본 적이 없다. 초콜릿 복근 보여줘요? 초콜릿 복근? 보여줘? 지금 봐봐. 오. 야. 초콜릿. 키세스야. 초콜릿이 키세스라고. 안에 있어요 지금. 거기 은박지만 씌우는 키세스야. 어? 너 그래도 자료 조사는 내가 자료 조사는 제가 다 했어요. 진짜 완벽하게 저 다 했어요. 그래? 이혼율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급격히 네네. 늘어나고 있잖아. 아, 그게 문제잖아요. 이거에 대해 해결 방안 조사해보라고 했는데. 아,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늘고 있잖아요. 그 해결 방안은요. 하루빨리 이혼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게 해결 방안입니다. 뭐라고? 그러니까 이혼율이 늘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혼율을 낮출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빨리 찾는 게 해결 방안이라고요. 안 했네? 안 했어 아무것도? 확신에만 차 있어 너는 그냥. 내 말이 틀렸냐?
맞는 말이긴 한데. 그러면 왜 이혼율이 높은데? 어, 그 부부들이 많이 헤어져서입니다. 조사를 잘한 것 같은데? 왜 헤어지는데 그럼? 이유요? 어. 아, 헤어지는 이유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. 맞는 말. 같이 살고 싶으면 아니. 잠깐만요. 그러면 나갈 때 저희 저 이거 바이탈리티 이거 키우고 갈게. 아, 너 커피 값만큼만. 선배님. 너 커피 값만큼.